서울 중랑구에 있는 구립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법인 영안복지재단의 양병희 이사장은 중랑구청을 비롯해 노인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내 노인복지관은 현재 13,250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명의 어르신들이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자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복지관 관계자들과 영안복지재단,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영안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20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15주년을 기념하는 시니어 예술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안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